한 주에 워헤머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 워헤머 뉴스. 벌써 9월 첫 번째 주가 찾아왔습니다. 묻었던 8월도 가고 이제 9월 첫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9월 첫 번째 주에 이제 소식은 워헤머 에이지 오브 지그마가 메인 토픽으로 다가오겠네요. 에이지 오브 지그마 스케이븐 쪽으로 많은 제품들이 풀렸습니다. 먼저 배틀톰 스케이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워헤머 4만의 코덱스와 같다. 에이지 오브 지그마의 세력들을 소개해주고 설정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각종 도색 장례 룰들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배틀톰이 이제 하드커버 버전 그리고 게이머즈 에디션이라고 하는 소프트북 버전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서 판다. 아마 소프트북 같은 경우에는 좀 싸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에이지 오브 지그마가 개정되었죠. 개정되면서 이제 범인 타 이제 스케이븐 타이드라고 하는 그 신규 스케이븐과 신규 스톰캐스트 이터널즈 미니어처들이랑 신규 코어 룰북 등등이 가득 포함되어 있었던 그 대형 박스 세트 스케이븐 타이드에 있었던 제품들이 이제 풀렸어요. 개별 제품들이 그 신규 미니어처들이 개별로 풀렸어요. 먼저 스피어헤드 스케이븐, 지난번에 새로 나왔던 그 스케이븐 제품들 중에서 다수가 이 안에 들어있군요. 그리고 비직 스코르, 뿔난쥐의 예언자라고 하는 친구가 뭐 대형 미니어처인데 얘는 딱 봐도 대형이긴 하네요. 근데 말할 필요도 없이 대형이네 이건 뭐. 이것도 풀렸네요. 설정상 저는 처음 보는 모델인데 설정상으로는 위대하신 뿔난쥐께서 이제 자신의 예언자로 승급시킨 그런 쥐라고 합니다. 뭐 자신의 전령이라고 하네요. 뿔난쥐에. 그리고 크로톡 풀블레이드. 그리고 뭐 얘는 히어로 영웅. 아크 워록 영웅 캐릭터. 워록 알바니어. 마스터 몰더. 에콜라이트 글로바디얼. 그리고 워프 스파크 웨폰 배터리. 워프 그라인더. 톰버민. 둠플레이어즈. 브루드 테러. 케이븐 리인포스먼트. 그리고 이러한 이 제품들. 이번에 보통 이제 미니어처 게임이 워헤머 4만 혹은 에이지 오브 지그마 같은 미니어처 게임이 몇 년 주기로 신규 개정판이 발매가 되죠. 신규 개정판이 발매가 되면은 여러 가지 그 미니어처 게임의 룰들이 바뀌고 그리고 새로운 신규 조형 미니어처들과 신규 미니어처들이 출시되는데 이번에 스케이븐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개정판으로 넘으면서 진짜 많은 미니어처들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다른 워헤머 4만이나 혹은 에이지 오브 지그마 통틀어도 진짜 이렇게 많이 미니어처, 신규 미니어처가 있는 팩션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진짜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미니어처들이 신규로 발매가 되었네요. 그리고 스케이븐 워스크롤 카드와 다이스, 이거는 뭐 미니어처 게임에 필요한 주사위와 카드입니다. 그리고 중간계 전투, 이제 전략 미니어처 전투 게임 메이드 투 오더로 다음과 같은 제품들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메이드 투 오더는 최대 90일 정도가 걸리는데 주문을 하면 그때부터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매를 하시고 싶다면은 이제 게임즈 워크샵 공식 스토어 웹사이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메이드 투 오더를 주문을 하시고 넉넉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뭐 아무튼 이러한 제품들. 그리고 화이트 드워프, 이거는 뭐 게임즈 워크샵에서 발매하는 워헤머 잡지죠. 504호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 라이브러리 소식으로 Dawn of Fire, Hands of Abaddon이 특별판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소프트판, 소프트북판. 그리고 이건 뭐 독일어판과 프랑스어판. 그리고 도미니언 제네시스라는 신규 소설이 이북 하드커버, 오디오북 포맷으로 예약 구매를 이번 주에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템플 오브 사일런스, 에이지 오브 지그마 소설이 새로 나왔군요. 그리고 녹턴의 군주들이라고 하는 소설도 또 나오는군요. 그리고 레니게이즈, 로즈 오브 액세스, 프랑스어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엠퍼러스 칠드런
들을 다루고 있는 옴니버스식 소설인 것 같군요. 그리고 워해머 플러스 소식 좀 놀랐군요. 여러모로. 뭐가 놀랍느냐. 보통 워해머 플러스 애니메이션이 짧아봤자 한 달, 길면은 뭐 두세 달까지 끌어서 이렇게 한 편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11조 더 티시스 같은 경우에는 겨우 두 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새로운 에피소드, 두 번째 에피소드가 나오는군요. 이번 주에 두 번째 11조들, 두 번째 에피소드 수확이 워해머 플러스에서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정을 다루고 있는 그 시리즈죠. 워해머 플러스 시리즈 로우 마스터즈에서는 우리의 영웅 스페이스마린2의 주인공 데미트리안 타이투스에 대해서 다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타델 컬러 마스터피스 도색 어떻게 잘하냐 다루는 시리즈에서는 색감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여담이지만은 스페이스마린2가 이제 이번 주에 다가오죠. 스페이스마린2가 이번 주에 온다는 것이죠. 예약, 물론 얼리 액세스 예약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 주 한국 기준으로는 6월 9월 6일 새벽 1시부터 플레이가 가능한데 정말 기대가 되는군요. 저는 스페이스 마린 1도 정말 그 어린 시절에 정말 너무나도 감명 깊게 게임을 플레이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린 시절에 그 캡틴 타이투스가 그렇게 그 개 생고생을 해놓고서도 예? 그 마지막에 그 백이종군하는 그 엔딩을 보면서 정말 아 정말 지 이야기가 너무나도 궁금하다 하면서 어린 마음에 정말 밤잠을 설치면서 그게 어?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백이종군하러 떠났던 우리의 영웅 캡틴 타이투스가 이제 프라이머리스 마린으로 루테넌트 타이투스로 다시 우리들 곁에 돌아온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고 기대가 됩니다. 저도 이제 9월 6일날 바로 9월 6일 새벽에 바로 방송 켜서 여러분들과 그 함께 그 감동과 흥분 기대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 워해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GG.